예? 밖에. 어, 예, 거기 잘 놓으세요. 네, 이렇게 해서 한 2시간간에 장시간 동안 안에 내부 고착된 이스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게 이쪽 분해해 가지고 다 세척을 잘 했습니다. 그리고 특별히 구리스는 고온용 내열 구리스, 예, 베어링용 구리스, 예, 앞으로 고착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모터만 살아 있다면은 정상 작동할 것으로 믿습니다. 예,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포즈. 중간 잠깐. 백노트 그냥 살짝 걸어만 놓고 나중에 마무리할 거니까. 밑에 쪽 떨어뜨리면 또 피곤하기 때문에
신경을 써서. 오케이, 잘 잡았고. 자, 포즈. 위에서 방향. 카본 있는 쪽이 안쪽이 되겠습니다. 가습기 자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걸음을 놓고 이렇게 가습기 틀어지지 않게. 새끼 틀어졌네. 여기도 걸음을 놓고. 빛이 안 보인다. 오케이. 여기도 살짝만. 가스켓 여기 보이시죠? 여기, 여기. 그러면 무조건 맞았다는 거야, 이쪽은. 자, 이쪽. 이쪽이 아까 각이 안 나와서 이쪽으로 빼가지고 장착을 하겠습니다. 잠시 포즈. 예, 작업 편의를 위해서 이쪽만 볼트 제거를 하고 벌려서 이 안쪽에 있는 육각 알렌을 채웠어야 되는데 너무 작업 각이 안 나와서 이쪽 냉각수수 풀어서 이쪽으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장착을 했고 이쪽에 안쪽에 밸브 쪽 너트 요거 예, 마무리하면은 끝나겠습니다. 플레이. 스톱 스톱. 안 보여. 햇빛이 비쳐가지고. 한쪽만 다 채우면 안되고 위아래 균등하게. 12mm 같다. 볼트가 나서 열리잖아.
오. 공연장을 다치니까 영. 아까 거 11만원이었어요? 응? 11만원? 뭐야? 이자. 이제 다 해서 12만원? 응. 11만원 굳었네. 근데 얘가 언제 뒤질지 몰라가지고. 뭔가. 근데 확실히 반응이 바로 오네. 예. 체크엔진 안 떠도 차가. 아니야, 체크엔진 뜬다 하더라고. 응. 체크엔진 안 뜨더라도 차가 굼뜨거나 반응이 뭔가 안 좋으면은 일단은 저를 불러주세요. 이거 데이터 보면 다로 나잖아. 이젤이 아닌, 바로 체크엔진 뜬대. 내가 물어봤어. 이젤 안 좋아도 떠요. 이젤 안 좋아도 뜨고. 그렇죠. 근데 저 센서는 안 뜬대. 차압 센서. 근데 아까 그 배기구 센서는 바꿨는데 차압 센서는 없어서 못 바꿨어요. 그거 바꾸면 좋아하는데. 그거 파트 어쨌든 구해놓으세요. 나중에라도 밑에 들어가서 하든가. 아이씨, 밑에 들어가고. 밑에. 차 밑에. 아이고. 얘는 옆구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. 넓어가지고. 이젤 살아났네. 니덕이 좀. 12만원 벌었네, 일단 이젤만. 봐봐. 그리고 안정을 찾잖아. 공회전에서. RPM도, 이게 칼같이 딱 800은 유지 못해. 16만 탄 건데, 무슨 1억짜리 마세라티도 아니고. 오케이.